필요하세요. 아, 네. 세진아, 너 의심 가는 애가 있구나. 야. 이쁘다, 이쁘다. 오예, 오예. 사진부실 폭행 사건이요? 사준경 말이에요? 어? 옥천미 아니야? 남매라면 남매고 남이라면 남이야. 야, 옥참. 왜 그랬어? 이게 진짜 씨. 현재 1위는 부산 수영고 옥찬미 선수 5히트입니다. 2위는 해길고 이윤선 선수입니다. 1위와 2위의 점수차는 1히트입니다. For the next series, love. Attention. 나는 아주 어릴 때 쌍둥이 오빠와 함께 벚꽃 축제 중이던 진해에 버려졌다. 휴가철 관광지에 유기견이 많이 버려진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내 얘기처럼 들리곤 했다. 네, 동메달이 결정되었습니다. 3위는 부산 수영고 옥창미 선수입니다. 동메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둘이 함께 버려져서 다행이었다. 우리 남매는 유달리 사이가 좋았다. 브론즈 메달 위너 부산 수영고 옥창미. 나는 25m 권총에서 3위를 했다. 우승할 수 있었는데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총을 쏘는데 쌍둥이 오빠랑 마지막 통화가 생각이 났다. 선수 차렷 경례.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천미, 뭐하노? 분명히 가방이 세 갠데. 하나 안 보이네. 몇 개 맨 건 뭔데? 아이고, 이 여기 있나? 내가 봤을 때 니네 확실히 치매 초기다.
짜장은 거요 맛있게 드세요. 뭐야 진짜? 3일 내내 꺼져 있고. 아, 씨. 아, 씨. 아, 씨. 뭐야. 아무도, 어우, 씨. 나 참. 뭐, 씨. 쟤 또 뭐냐? 왜? 아닌가? 아, 학교 낯설다. 나 지갑이 없어. 땅에 안 들고 간 것 같은데. 아이, 씨. 학교 낯설긴 하다. 어? 하긴. 박원석 없으니까 네가 학교 짱이잖아. 야, 그 새끼 좀 빡세긴 했어. 어? 씨발, 쪽팔리게. 야. 넌 내가 박원석 그 새끼 죽어서 속 시원할 것 같냐? 그 새끼 살아있을 때 한번 아작을 냈어야 됐는데 난 그게 아쉽다. 아, 아이 쌍놈 새끼 죽어서 아쉽네. 그지? 야, 너는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냐? 죽은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아까부터 거슬린다 했어. 아니 뭔데?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왜 지랄인데? 개소리 할 거면 입 사물고 있으라고. 인간 같지 않아서 진짜. 아, 처음 왔기 전에 다 놔볼 대시. 야, 너 무서워. 씨. 그만하자. 죽은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 야, 넌 1년 꿇었으면 쭈그러져 있어. 집 좀 살면 안 처맞을 것 같지? 따라와. 뒤졌어. 야, 사준겨! 교무실에서 약속한 거랑 다른 거 아니냐? 그만하자. 응. 아유. 미안합니다. 씨발. 아이고. 미안해. 지랄들을 하세요. 기호성이 박원석 조종했다니까? 못된 짓 기호성이 다 시켰다고. 운동 열심히 안 해?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고 지원도 해주는데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너 수업 안 가? 수업보다 중요한 거 있어서. 너 학폭이 열리는 것 때문에. 사과 받으러 온 거야? 아니, 아니. 내가 먼저 사과할게. 미안하다. 국지원이 너무 값졌지. 이건 만약인데 너 출교당하거나 퇴학 이런 거 맞으면 좀 골치 아파지잖아.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국지원 아빠가 경찰서장이거든? 근데 그 아빠가 빡쳐서 오버하면 좀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어떻게든 출교 이런 거 막아볼게.
네가 왜 그러는데? 박원석한테 미안했던 거, 마음의 빚?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줘. 운동 열심히 해. 참, 박원석 범인 잡는 것도 내가 진짜 열심히 도와줄게. 지수원이야. 내가 봤어. 빨간 운동화끈 분명히 봤어. 야, 너 박원석 동생이라며? 아 진짜. 야 졌다. 야 미친 그래놓고 뭐? 나랑 기호성이랑 남매라고 까발리고 지랄을 해? 그거 내가 떠든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만하자. 뭘 그만해?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숨겼냐? 박원석 왜 죽었는지 캐고 다니려고 숨겼어? 시치미 떼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니까 좋아? 학교 분위기 개같이 만들어놔서 좋겠다. 야 국지연, 넌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가 알던 애가 죽었는데. 아, 지금 남친 동생이라고 편들어주는 거야? 왜? 둘이 부둥켜안고 울지. 닥쳐. 수준 이하야. 꺼져. 쳐맞고 질질 짜하기 싫어. 뭐야, 참나 장난하나? 또 벽돌로 치겠다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 누드 사진 내가 한 거 아니고 기호성이랑 너랑 남매란 말 입 한 적도 없어. 근데 너네 그거랑 상관없이 나한테 계속 지랄을 하겠지? 고시원에서 쫓아내고 누드 사진 붙이고 애들 다 때려와서 다구리하고 또 앞으로 나한테 어떤 지랄을 해도 난 이 학교 절대 안 나가. 그래, 우리 아주 오래오래 보자. 응? 미친. 그리고 내가 너한테 받은 건 제대로 잘 쳐서 돌려줄게. 응? 뭐야? 어? 응? 뭐야, 미친 척하는 거야? 아, 나 진짜.